참가하신 분들은 플래카드 주변으로 다들 모여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하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아니 국민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 잠깐 비교하세요 좀. 아니 사장님 이러시면 잠깐만 비교봐요 선생님은. 국민과 함께면 저랑 얘기해요. 예 사장님. 국민과 함께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선생님 남의 집 돌잔치 와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아,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할 거니까요.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10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걸 밝히는 거죠. 선생님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선생님 좋습니다. 좋으면 나가세요. 남의 신날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야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의사를 밝히는 것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걸 갖다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소양이 안 돼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선생님 민주주의 전에 민족주의예요. 자 그거 따로 기자회견에서 밝히세요. 박근혜 후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사의 수탄 의혹들 장준하를 타살 의혹을 비롯한 이런 수탄 의혹들에 대해서 유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단지 과거나 뿐입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들 언론 장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내 조국 내가 지켜 내가 알았어? 이런 이런 없는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총 맞은 병신이야. 비워줘. 1년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자 꿈인 이 대학생들을 정말 공부하기 좋고 대학생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대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고민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새누리당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놓기를 많은 대학생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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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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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구조에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장과 복지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말로는 민생정치를 얘기하고 선진복지를 얘기하는 새누리당이 이 땅의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정리역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 각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나라, 각자의 끼와 꿈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 각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누구의 꿈인지 한번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땀과 눈물이 행복으로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최저시급 4,580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일해본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돈 벌어본 적도 없는 박근혜는 최저시급이 최소 5,000원은 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실체고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정치 마인드인 것입니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겠습니다.
자 22명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불법적인 행위 조작으로 인해서 3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고 헤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노동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노동자 성민을 위한 그런 복지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